이번에는 이어서 네 4, 5, 6월 달 말씀드릴게요. 태어난 달로 보는 성격. 네, 제가 얘기하려다가 귀찮아서. 네,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이 한마디가 그렇게 귀찮으신가요? 장난입니다. 네, 4월 달부터 말씀드릴게요. 4월 달 4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성격은 좀 마음이 좀 많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. 근데 이 시대에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. 왜? 급한 만큼 빨리 뭔가를 부지런 떨어서 이렇게 빨리 가시다 보면 요즘 빨리빨리 하잖아.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적으로 왔을 때는 되게 빨리빨리 하는 걸 좋지만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되면 급성맞아 보일 수가 있어요. 좀 나댄다. 좀 푼수 같다. 라는 소리를 듣고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또 함부로 나대는 성격은 아니에요. 그냥 본인이 필요함에 있어서 움직여서 부지런을 떨면서 급하게 빨리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면 좋다, 나쁘게 보면 좀 푼수 같고 좀 그렇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.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말 주변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건 신뢰감을 좀 얻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선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말 주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4월생 분들도 그냥 나는 그냥 아만 해도 사람들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재성님 같은 경우에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영업, 뭐 차영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뭐 그리고 그분들도 있었어요. 렌탈하는 분들 있죠. 정수기라든가 뭐 이런 거. 그런 분들 점사를 보면 4월생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거하게만 안 하면 이게 신뢰로 보일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, 5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혈제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기복이 굉장히 세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이 또 많은 반면에 이분들은 의리를 또 중시를 하고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또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 옛날에 고의적 그 시절에 막 뭐 어른들 있죠.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런 마인드로 사시게 되시면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조금 노력만 하시면 어울려서 잘 갈 수가 있고, 이분들은 또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아요.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분위기를 띄워준다던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 반면에 뒤끝이 또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뭐 5월생 분들한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먼저 사과하세요. 그러면 아마 받아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6월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. 혼자 머릿속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항상 늘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해. 이런 분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시면 건드리시면 안 돼. 왜? 성격이 또 지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들만의 사고방식에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은 또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이렇게 강해요. 딱 확실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쓰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들도 밝아요. 항상 웃는 분들이 많지만 또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또 심할 수 있거든요. 내면에 짜증과 본인만의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도 있고, 또 쉽게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도 6월생이 굉장히 많아요. 왜? 본인은 겉으로 웃어야 되는데 속은 복잡하거든. 그래서 주변에 6월생 분들이 있고 뭔가 우울해 보이고 한다 그러면 아 이분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구나,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시면 안 싸우게 되실 거야.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단순한 분들이 또 많아요. 그래서 그냥 뭐 먹을 것만 줘도 웃고 뭐 돈 천 원만 줘도 웃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딱 끝났대요. 네, 끝났대요.